정부가 첨단 시설과 기능을 갖춘 한국형 스마트시티 수출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스마트시티는 ICT,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해 교통과 안전,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스마트 솔루션이 집적된 도시를 뜻하는데요. 정부는 금융 지원, 네트워크 구축, 대중소 동반 진출 등을 총망라하는 종합 지원 방안을 통해 세계 여러 나라의 한국형 스마트시티 수출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스마트시티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1조 5천억 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 건설 스마트시티 펀드를 조성합니다. 이 가운데 5천억 원을 스마트시티 해외 사업에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혁신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 중인 스마트시티 수출 확대 고삐를 바짝 쥐겠다는 겁니다. 신도시 개발 경험과 세계적인 정보통신 기술 인프라를 갖고 있는 만큼 한국형 스마트시티를 통해 침체돼 있는 해외 건설 시장의 새로운 먹거리로 삼겠다는 보관입니다. 정부는 전 세계 스마트시티 시장의 규모를 2023년 6,172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네트워크도 강화합니다. 아세안과 중동 등 한국형 스마트시티에 관심이 많은 국가들의 신청을 받아 국제 협력 체계를 만들고 프로젝트 발굴과 공동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도 지원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진출을 하게 되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금리를 최고 1%포인트 낮추는 등 우대 금융 조건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범부처 수수 지원 통합 정보 시스템도 만듭니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9월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를 열고 기업 설명회 등을 통해 해외 진출을 적극 돕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